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끔 호흡 연습을 할 때 가슴을 짓누르는 정도의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모차르트가 왔어요. 이들은 제가 고용한 정보관들입니다. 이 도시의 소문을 모두 알려주고 있죠. 그 당시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를 떠나 이쪽으로 온답니다. 연주회를 가지려고요.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줄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차르트 오페라를 만드는 것은 폐하께서 늘 생각하시던 겁니다. 폐하께서는 독일말로 된 오페라가 듣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코믹 오페라죠? 아, 음악의 기능이라는 게 사람도 웃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때? 무서워 죽겠지? 기절할 것 같지? 일어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바순과 밭의 토른 소리, 마치 높은 아코디언 소리 같았어요. 만약에 그 박자가 그렇게 느리지 않았더라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내 귀에 신의 은총을 넣어주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게 뭘까요? 설마 꿈 같은 건 믿진 않죠? 아니 물론이죠. 안 믿어요.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막 꾸는데요. 깨어있을 때도 충분히 신나라고 불길하거든요. 다 환상이에요. 환상. 남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만 주셨으면 이런 악몽을 꾸지 않았겠죠. 수석 공정학장님. 여보 왜 그래? 하지마. 다 니네 아빠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평생 어린애로만 키웠으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아빠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 당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내가? 결혼 생활이 어렵지. 저 이거 보고 싶은데요? 보러 오실래요? 예. 근데 극장이 선생님과는 맞지 않는데요? 아이 그럼 어때요? 당신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갈게요. 내가 당신 아내를 대신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만한 훌륭한 사람 내가 데리고 갈게요. 누군데요? 피리가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마술피리고 멋진 연주자는 신입니다. 이러니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가만히 있어 사려니! 내가 베푼 친절 이런 식으로 갚아? 다
다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앞에 완성된 건 보시겠어요? 가치가 없지 않다는 거 알 거예요. 지사자기까지 받은 내 자랑스러운 아들. 근데 왜 이게 다 사라졌죠? 내가 나빴어요? 내가 사악했어요? 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명성이 쌓여왔죠. 누구나 부러워할 명성. 그러나 그 명성이 사라지자 내 작품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됐어요. 진정으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뛰어난 척하면서 30년을 버텼다는 것을 난 알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자들이여! 모두 내게 오라. 그대 모두를 내가 용서하리라. 아, 멘.